이제 매주 하니까 이게 내 본업 같아. 이제 유튜브 BJ 쎄쎄 안녕하세요 BJ원이 오늘 바로 오지게 인사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BJ 길입니다. 음식도 깔아주세요 먹방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편 했던 조천영 PD입니다. 저는 임채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이른 아침 고급 주택가가 술렁입니다. 경찰들이 완전 무장한 채 한 주택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영상입니다. 국제 범죄 정보 센터. 아, 국정원하고? 네, 네. 원래 우리 국정원하고 사이 나쁜데. 국제 범죄나 이런 거 정보만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은 네. 많이 만났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약에 취한 투약자들이 잡혔지만 H는 없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돈도 펑펑 쓰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나 보다. 전설적인 한국인 마약왕 H. 그는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특정을 했더니 이제 부동놈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까? 실제 문신인가요? 미술학원 하시는 지인을 네, 섭외해서 비열한 거리 때 조인성도 네. 그려서 했대요. 마약 1kg이 쉽게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이것도 실제 마약인가요? 아, 이거는 맛소금입니다. 아, 네. 맛소금 1kg. 저희가 많은 그 가루들을 한번 찍어봤는데 네.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맛소금, 미원 뭐 다 해봤는데 맛소금 제일 비슷해요. 아, 마약하고? 네, 그래서 맛소금으로 했습니다. 2017년 5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30대의 한 남성이 잡혀옵니다. 단순 투약자를 검거했는데 검거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마약에 취해 있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약에 취해 있던 그는 마약 구입 방법을 술술 자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비하인드가 뭐냐면 네. 2017년에 이 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강력팀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반이 없어요. 아, 마약반이 따로 없고. 마약반이 따로 없고 이분은 강력팀 하시는 분이에요. 아, 마약도 전담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마약은 그러니까 별로 잡히지 않는 동네였던 거죠, 여기가. 그래서 우연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마약 투약자 사범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막 취조를 하고 뭐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판이 커진 거예요. 아. 수도권 지역을 맡았던 최 씨는 잠실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됩니다. 야, 맞아요? 야, 이거 우리 저... 예? 거기 넣어서? 예. 던지게? 수도 다 포장돼 있는, 낙지도 포장돼 있는 거지. 던지게? 예. 검은색 이게 2g? 모르겠다, 뜯어봐요. 이게... 이게 42개, 그 다음에 중간짜리 2g짜리 마약 조직의 윗선들은 잡았지만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여기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예. 남용리 굴다리.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운데 마약을 예. 쌓아놓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누는 곳이에요. 아, 소분하는 곳이에요? 예. 던지기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마약을 던져놓은, 즉 감춰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는 그곳을 찾아가 마약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형사와 PD가 뒤바뀐 것 같은 투자하시네요. 초등학교 근처에 하나 붙이고 노인복지관 있는데 그쪽에다 쫙 붙이고 와, 경찰서 바로 앞에 붙인 건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그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제 이 건너편에도 붙였어. 이분이 이제 뭐 협조도 해주시고 검거도 실제로 하시고 네, 실제로 그때 다 전부 특징을 해서 그때 팀장님은 승진을 했고 네. 이제 그때 형사님이었는데 팀장님이 되신 거죠. 아, 일망타진을 하신 일망타진. 거라서 사회에다 붙여놓은 거죠.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및 주소 표지판까지 이용됐습니다. 원래 피드숍 싫어하시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이러는데 바깥에서 들고 온 발로 그러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던지기나 붙이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이제 마약을 숨겨놓는 행위인데 어떻게 생겼고 네. 어디다 붙여놓는다라는 정보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니까 오늘 좀 조심을 좀 하겠죠. 행여나 이런 거를
만약에 발견하셨다면 그냥 찍어서 신고를 하셔야지 네. 들고 계시면은 네. 체포가 되십니다. 아. 네.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 마약 조직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범죄 판을 움직이는 왕좌에는 마약왕 H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아침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이 집으로 저기 이제 프놈펜의 외곽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인데 네. 아.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그냥 고위 진짜 고위 공무원 아. 엄청 정말 엄청난 부자들 네. 쫓고 쫓기던 1년간의 추격전 끝에 마약왕 H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뭐 하던 분이래 이분은? 아 이분이 네. 원래는 피아노 학원 강사였어요. 그 사장님. 피아노 학원이요? 네. 어쩌다 그러면 마약왕이 되신 거예요? 뭐 사기 같은 걸 한번 치셨어요. 네. 감옥에 가셨는데 네.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이 캄보디아로 형 와라. 네. 할 거 없으면 와라 해서 그래 여기서 피아노 학원 할 거야. 가자 이러면서 간 거예요. 네. 마약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분이에요. 2018년 12월 12일 오후 코리안 마약왕 H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날 저녁에 와서 그거를 착용을 하라더라고요. 호텔방으로 와서? 응. 아, 뭘 착용해요? 그 보석을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그건 귀엽게 고구마같이 단단한 거야. 네. 한 크기는 요 정도 돼요? 아니요. 조그만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만큼. 속옷 안에 포장된 고구마 같은 걸 숨겨줬습니다. 불편해도 공짜 여행도 하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착용하고 배 타고 막 그러고 다 돌아다녔어요. 화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심각하고 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보다는 화물을 통해서? 예, 화물은 화물로 네. 들어오는 거는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온답니다. 우리나라에. 아. 그걸 못 잡나요? 뭐 탐지견이나 이런 것들이? 네, 탐지견 일단 못 잡고 네. 강아지가 싫어하는 산성물 산성에 어떤 네. 물질을 묻혀 놓으면 강아지가 네. 오지도 않는다. 아, 오지도 않는다. 네. 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속이는데 개 하나 못 속이겠냐고. 다른 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을 이용해서 네. 밀반입을 한다. 입국 절차나 검색 때 통과 절차가 좀 간소화돼요. 간소화니까 동남아들 나라들의 민항사 기내 네. 승무원 이런 분들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왕 한씨, 우리는 여러 차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의 거절 후 방송 직전 취재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재현인가요? 아니요. 직접 만난 직접, 거예요? 직접, 예. 교도소에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아, 굉장히 많은 설득과 네. 진안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에서 좀 이렇게 도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아예 요청을 해버렸어요. 카메라를 세 대를 갖고 갈 테니 인터뷰를 네. 시켜달라고. 아, 근데 교도소에 허가를 해준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는 곧 섬뜩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검색 그 기계들이 마약을 쉽게 통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안전하게 국내에 밀반입하는 방식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개발이라고 그러면은 개발을 해냈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셜 패킹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착용을 해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방식입니다. 유통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네요.
그 이런 분들은 왜 나르코스나 이런 거 봐도 좀 나오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그 과시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많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사실 실제로 많이 하셨고.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씨는 시종일관 본인의 마약 사업 능력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는 레시피가 고양이 그림으로 1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찍으셔도 됩니다. 등에 새긴 30억짜리 등판이라고 무용했던 흔적이었습니다. 피아노 강사하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네. 굉장히 인생 유전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네요. 독특해요. 네. 한국 쪽에 물건을 보낸 것이 거의 유통되던 마약의 한 70%가 제 손을 거쳐서 밀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도 세간에 검색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는 운이 도왔는지 세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군 비호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호 없이는 마약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들여오려던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고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건 또 뭐 예를 들어 억압적인 가정 환경이 있다거나 그거는 이제 재판할 때 또래 집단이나 그들끼리의 집단 거기서 행해지던 것을 그냥 그대로 서울에서 와서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네. 그냥 네, 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죠. 미국에서 했으니까 한국은 왜 안 돼? 이러면서 유학생들이나 네. 외국인들의 마인드도 그래요. 역사가 오랜 필로폰에서 액상 대마와 같은 신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피디숍이 제일 어린데 아무래도 형들 누나들보다는 마약이나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많이 들어요. 마약보다는 건강 보조식품에 더 관심 있게 돼요. 약 보약에 더 관심 있게 돼요. 다이어트 약 네. 잘못 먹으면 마약 중독돼요. 어떤 다이어트 약에 마약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방을 받아야 돼요. 다음 아이템 기대하겠습니다. 제보를 좀 받습니다. 다음에 1월 14일에 하는 아이템 어떤 것이 좋을까?